오늘 세종시 부강면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직원 등 17명이 다치고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공장 창고 안에서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진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긴급 투입됩니다. 인근 공장에서는 지독한 악취에 직원들이 대피합니다. 출근 시간대 세종시 부강면의 한 렌즈 제조 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질 3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점점 하수도 냄새가 지독하게 더 많이 났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기초 나오고 직원 등 17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반경 300m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저온 창고에 있던 티오비스 보관 드럼통이 갑자기 팽창하며 뚜껑이 열려 가스와 액체가 분출된 겁니다. 제품 불량이 나가지고 폐기하려고 스펙업된 제품을 빼놨는데 이상반응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화학물질이 누출된 드럼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윗부분이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티오비스 물질 자체는 무해하지만 누출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인 황화수소가 발생했습니다. 탐지 기록으로 보면 황화수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메석금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